쟤 왜 나한테 와? 왔다! 우와! 야. 야. 빡빡 게임스. 오, 기획사가 꽤 괜찮은 이름이로군.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우스라는 공포 도트 퍼즐형 게임입니다. 아주 예전에 아빠가 날 죽이려 한다라는 제목의 하우스 게임이 있어요. 그거는 플래시 버전의 게임이고 그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에 게임으로 정식 출시가 됐나봐요. 아마 이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텐데 많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아, 이 부금. 오, 여기 그림자도 보여.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네. 아, 안타깝게도 한글 정발 아니에요. 그냥 영어만 됩니다. A키로 상호작용. 밥밥. 쉬프트를 눌러서 달리기가 되네. 불이 꺼지니까 부금 이상해져. 탭키를 누르면 사이클이 되는구나. 그니까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겹치면은 탭키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를 정할 수 있네요. 이건 인형인가요? 예전에 하우스 플레이 했던 거를 기억을 기반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Hold Shift to run. 물을 내릴 수 있죠. 화장실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하우스 플레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 아니, 메인 화면에 이미 첨부가 돼 있었나? 오, 깜짝이야! 뭐야, 얘는. 난 내 인생이 싫어. 얘 어디 가요? 여긴 화장실일 거 아니야. 어? 방의 위치가 전부 다 달라졌어. 그림자. 인생이 싫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연주를 하네. 난 이 벽들이 싫어. 난 이 집이 싫어. 난 아침이 싫어. 이 방이 싫어. 대사가 이게 전부 단가 봐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어? 뭐야? 오 마이 갓. What the? 아, 뭔가 좀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나가자마자 떨어질 줄이야. 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부금이 이상해졌다. 열쇠를 집었어요. 이 열쇠는 어디에 필요한 걸? 누구세요? 뭐야? 상체랑 하체랑 지금 뒤집어졌어? 왜 저래? 아, 여길 열 수 있구나. 열쇠로 여길 열 수 있어요. 쫓아오네? 어! 아! 야, 무슨 집에 안전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도망치다가 있네요. 다시 해보자. 이게 집이냐? 일단은 다른 방을 둘러보지 말고 여기는 가보.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 판자로 막혀 있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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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볼링공을 집을 수 있어요. S키를 누르면 떨구고 고양이가 놀랬는데 이거를 방.. 어? 엄마 잠깐만요. 엄마, 엄마 부엌까지 말아봐요. 엄마가 있었네? 엄마가 아, 이 빗자국을 밟고 좀비로 변하나봐. 어떡하지? 빗자국 밟을.. 어? 이거 내가 자빠지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엄마! 행타이딜 I'm making sandwich. 조금만 기다리렴 얘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으니까. 어, 샌드위치 지금 다 만들었어. 어떻게 해? 행주를 찾아야 되는데? 행주가 아니라 양동이? 일단 이걸 집어서 떨궈! 여기다가. 그럼 엄마가 인식을 하고 조금만 진정하렴. 네가 배고픈 거 다 알고 있어. 어, 집어졌다. 부어, 여기다가. 엄마, 안 돼! 엄마? 엄마, 머리 부수기. 어, 변한다, 변한다. 엄마, 어떡해. 엄마, 죽어. 또 죽어. 두 번 죽어. 아, 이걸로 왜 반응이 없어요. 안 돼. 도망쳐야 해. 어, 일어난다. 움찔움찔거려. 고양이, 어디 갔노? 이걸로 열고. 빨리 도끼를 들어. 쥐가 나오기 전에. 하고, 아이템을. 내 머리통 존마 댕. 완전 빨리 나가서 엄마가 엄마가 어딨지? 어? 얘 아직 자고 있네? 불 껐다 켰다. 어? 이거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적혀져 있는데? 아래쪽에 뭐 있나? 엄마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보자. 엄마가 나올 거 아니야. 어? 엄마가 저 방에서 나오네. 오늘 밤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건 어떻겠냐고 얘기했었지?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나오기 전에 저 방에 들어가려고요? 안 들어가죠. 그냥 잠겨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고양이가 지금 관심을 갖잖아. 이걸 여기다 떨구면 고양이가 이쪽 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야, 비켜. What the fuck? What? 아니, 아까 엄마는 반응 안 했으면서 왜 넌 반응해? 뭐야, 이거. 소리 뭐야, 이거. 어, 죽겠다. 아, 야, 이 범위가 미친 거 아니에요? 고양이를 죽이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1회차 플레이 그거 전혀 도움 안 돼.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미친. 아, 덫을 떨구려고 했는데 그 덫이 바로 작동될 줄은 몰랐지. 이게 이렇게 극악의 난이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을 수 있어? 집었어. 그래, 이 덫으로 쥐를 잡는 것이요. 아니, 잠시만요. 너 어떡하지? 덫을? 여기다 깔아놓자. 엄마 못 오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아, 어떻게 해.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우유는 어디다 써? 엄마 죽었어! 시체가 사라졌어! What? 고양이한테 부어보자. 오. 오. 핥아먹는구나. 오,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문 열었고요.
다음에 이거를 자 어디가? 아 이 시간이 있네. 아래쪽에 시간이 써있네. 이거 열쇠를 든 상태에서 템이 안 바뀌는. 아니 아니 템을 못 뜨는데? 아 이거 휘두르는 거로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계획이 생겼어요. 자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기다려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덫이 일회용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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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고 그걸 집어가지고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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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고 열고 뭐야? 덧 어디가 인터페이스가 좀 어려워졌는데 떨고 도끼를 아 지렸죠? 죽어 죽었어? 웃음소리 무엇? 이것도 집을 수 있네? 아 아이템을 Q2로도 빠르게 바꿀 수 있구나 이걸 지금 알려주네 열쇠는 이제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도끼를 얻었으니까 빨리 이거 부셔 들어가 어디야 여기 열어 이게 뭐야 샤근 샤근 자 여기 밑에 지하실이 있어 지하실 같은 거 있어 다락방 열어 오케이 열어 떨궈 이거 화분 아니에요 화분? 어 이거 어떻게 치우지? 아 대놓고 보이는 뭐야 이거 내 그림이 왜 이래 그리고 이 방은 분위기가 이상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마랑 어? 뭐야 이거 어! 어? 아 화분에다 물을 줘볼까? 쟤 벌써 피아노 치고 있네? 뭐야 저 개구리는 안돼 얘 정체가 뭐지? 어? 화분에 물이 받아지는데? 이거 갖고 뭐하지? 얘도 벌써 죽었는데? 아 어떡하냐 쟤 왜 나한테 와 왔다 우와! 와 이거 집이 안전한 곳이 없어 집이 안전한 곳이 없어 어떡해 아이 지금 보니까 애초에 카펫이 없었네 시작부터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 얘 깨워야 돼 먹고 볼륨공을 집은 상태에서 우유를 개빠르게 부어버리고 열쇠 먹고 볼링공 들어서 두 번 땄다 집고 빨랐다 열고 화분 먼저 먹고 바로 나가서 화분에다가 물을 받아 됐어 이제 물이 더 이상 고이지 않아서 안 미끄러질 거야 엄마가 모르겠어 내 예상인데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짚고 대기 죽었어 잘 가고
두시 두시. 아 너무 느려. 너무 한 번에 빨리 휘두르면 스태미나가 바닥나는구나. 자 여기 짚고 샷건 들고 있죠? 어? 야 진짜 물이 사라져 있는데? 대박. 아 근데 이 총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Girls, I made sandwiches. 얘들아, 샌드위치 다 만들었다. 와서 먹으렴. 야, 안 일어나는데요? 오케이, 엄마를 구하는데 성공했고. 집고. 이건 안 먹어지네. 부금이 왜. 설마. 얘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었잖아. 엄마는 지금 약간의 평온함이 필요해. 아빠가 곧 집에 올 거야. 나 이거 짚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어, 엄마 잠들었어. 뭐야? 그림자 뭐야? 어? 헐. 아 예전 버전에서는 아빠가 오면은 이제 생과 사가 갈렸었거든? 근데 지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샌드위치 먹으러 오라고 했을 때 저 검은 머리 여자아이한테 말을 걸어보자. 같이 먹으러 가자고. 빨리 말 걸자. 볼링. 난 볼링이 싫어. 난 이 벽이 싫고. 도끼. 난 이 도끼가 싫어. 샷건. 아빠가 그 샷건을 꺼낸 걸 알면 아마 널 죽이려 될걸? 어떡하지? 그냥 같이 떠날까? 나도 여기 있어야겠다, 그냥. 언제 떨어질까요? 정확히 5시에 떨어지네요. 애한테 물을 뿌려보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자. 짚고. 바로 달려가서. 구워. 어? 너무 멀었나? 아, 좀 확실하게 보이고. 아니, 이씨. 지금 거리가 약간 애매하게 부어서 좀 더 확실하게 부어볼게요. 아 샌드위치를 가져가서 말을 걸라고? 오 야 그거 훨씬 괜찮은 방법인데? 훨씬 일리있다야. 총 탄창이 없다니까. 이게 최신 유행하는 총춤이라는 거야. 너도 쳐볼래? 제발 피아노 치러 안 가면 안 될까? 친구야. 일단 짚고. 이것도 짚고 튀어. 빨리 갖다주자. 먹어. 일어나란 말이야. 자, 난 모든 게 싫어. 반응이 없네요. 물을 부어주마. 어 역시 무반응. 오케이. 얘가 죽는 거는 무조건 죽는 거일 수도 있어. 일단 보자,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엄마가 저걸 다 먹으면은 잠이 들고 난 이제 집에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림자가 다가와서 나를 조지겠지? 쟤는 왜 저러는 거지? 정상이 없어. 아, 어떡해. 어, 살았다. 어? 얘 뭐야? Press there. 이 집에서는 아마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나를 잡아주지 않을래? 오케이. 집어쪽? 집어쪽? 일단 TV. 켰는데 아무, 어?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할 수가 없네. 인형은 왜 갑자기 일어났지? 언제부터 일어나 있었던 거야? 얘 안 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볼게. 어떻게 되나? 반응이 없어. 화분 놔야 돼, 빨리. 야, 아직도 버둥거리고 있냐? 오, 쉣, 또 다시 풀렸네? 근데 저기에서 나오진 않네요? 자. 인형 일어났니? 인형아. 오, 쟤 뭐야! 아, 저 녀석이 잡아당긴 거구나. 오케이. 일단 짚고. 어? 얘는 인벤토리에 넣을 수 없어요. 그녀를 어디에서 찾았어? 나 몇 주 동안이나 이 인형을 찾았었는데 너 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I'm too old for those. 인형을 가지고 놀기엔 난 너무 나이가 많거든. 그럼 나는? 나는 임마. 네가 언니야? 언닌가? 몇 분 안 남았어. 이 인형은 뭔가를 알고 있네? 개구리를 의지한다니. 죽어라! 영혼이 떠났어요. 지금이야. 와, 코가 잘려 죽었어. 아, 그냥 닥치고 여기 있어야겠다. 겁나 조용히 여기 있어야겠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침 9시. 11시. 어? 11시가 지나니까 카펫이 사라졌어. 저건 뭐야?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빠 왔다. 역시 악마신 아빠가 왔네요. 아빠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아이고, 꺽! 역시 아빠는 강하고. 도끼로 피아노 부술 수 있나? 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끼가 부러졌어요. 샌드위치를 고양이한테 줘보자고. 안 먹어. 반응이 없어. 일단 인형을 대리.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아, 지하실 문을 볼링공으로 내리쳐보자 그래. 목표가 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 가장 가능성이 높아. 자, 볼링공으로 제발 뚫려라. 아, 그렇지. 뭐야, 얘는. 불을 켜. 뭐지? 얘 누구야? 얘가 진짜 아빠인가? 어, 여기에 인형을 데리고 와보자. 진짜 아빠인가? 개구리랑 파리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그는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보니까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네요? 난 여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 난 더 이상 그녀의 소유가 아니야. 각 지역마다 얘가 어떤 특정한 말을 하는데 시간에 째깍거리는 소리는 모탈리티의 콘스턴트 리마인더래요. 뭔 소리야. 모르는 단어야. 집어. 어? 개구리가 여기 있네? She's not so bad once you get on her good side. 개구리가 확실히 뭐가 있나 본데요? 물을 엄마한테 뿌려서 술 취한 걸 깨우나? 아, 씨,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뒤졌어.
아, 다 해보자, 다 해보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적극 수용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어? 얘 손에 들려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거 도끼로 찍어서 얻는 거네. 이게 뭐지? Use the arrow keys to aim. Shoot. 아! 알았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 했을 거예요. 저 새 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설마 벌써 연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걔 생각보다 늦게 오거든요? 아, 됐어. 아, 지렸고? 뭐,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죽음의 냄새가 나. 난 그걸 좋아하지. 이렇게 변태같이 얘기해요. 저 벌레 못 죽이냐고요? 몰라요. 어? 얘 어디가? 잠깐만 떨궈봐. 말을 걸어보자. 브금이 좋아졌어. 얘한텐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어요. 잠깐만요. 느낌이 안 좋은데요? 쟤 왜 화장실로 가요? 설마... 아, 변기 그거 느낌이 안 좋은데? 괜찮나? 아,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얘 화장실로 갔을 때 큰일 나거든요. 씨바... 큰일이 나는 게 맞네요. 아... 아, 또 분위기 개 이상해지네. 어, 뭐야? 어? 얘는 또 어디서 튀어나왔어? 진짜 이거 모든 퍼즐 요소를 다 알고 있어야지 깰 수 있는데? 아, 너무 빡빡해요, 게임이. 저 언제 언제 온다. 오지 마! 오지 마! 헐! 호! 됐어! 자, 변기 부술 수 있나 한번 보고. 오! 좋아! 그럼 쟤 똥 어디서 싸? 지리겄네? 좋아. 구경했다가 얼레리 꼴레리 해주자. 샌드위치 만들어서 빨리 와서 먹어. 엄마 기다려봐요. 얘 지리는 거 구경해야 돼요. 빠꾸. 이제 뭐해? 야, 방금 봤어요? 카펫이 딱 움직였는데? 얘가 있으니까. 뭐야? 잠깐만. 아니, 도끼 부서졌는데? 아, 자, 적당히 해라니. 아, 의자를 먼저 부셔야 되나? 도끼로? 죽어, 그냥. 아씨. 이때 샹델리에 딱 부서졌을 때 희망찬 브금 나와서 우리한테 페이크 치는 거 봐, 진짜 개. 어! 됐어! 됐어! 이제 죽어보시지, 어? 다 해봐. 형, 준비 다 해놨어, 지금. 아, 근데 화장실 못 가서 좀 비관적으로 변하는 건 인정. 그건 내가 좀 미안하다. 아, 카펫이 얘가 있어도 움직이네? 얘 그냥 누웠어. 'I feel so alone.' 난 너무 외로워. 자, 죽음을 막았습니다. 여기다 떨궈줄까? 그럼 좀 덜 외롭지 않을까?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러죠? 안 돼! 난 언니가 죽어서 귀신이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 그냥 엄마랑 언니랑 다 살아있는데 귀신이 나오는 거 보면은 부엌 쪽에 내가 엄마를 확인을 못했는데 엄마가 죽었나? 언니는 이제 죽음을 확실하게 막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확인하지 말고 엄마를 보자. 이제 물 받은 거를 엄마가 잠들었을 때 부어서 깨워보자. 엄마, 잠들 준비 됐어요? 아주 시원하게 스프라이트 샤워 시켜드릴게요. 하, 두근두근 설렌다. 물 들고 대기 줘. 엄마 잠들기만 해. 의자 부쉈습니다. 네, 샌드위치도 챙기자고. 맞네. 샌드위치는 근데 지금 사용처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다 한 번씩 썼거든요. 총은 총알이 없어서 사용이 안 되고. 브금이 왜 이러지?
브금이 왜 이래? 죽은 거 아니잖아. 안 죽었잖아. 그림자 귀신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네? 그저 카펫에 저건 뭐야? 엄마 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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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사라졌다. 다시 부어. 빨리 부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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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요 엄마! 아빠 왔다. 아빠 샌드위치 먹을래요? 아빠 오실 것 같아서 내가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 뗐노 자 뗐노. 오엑. 아 거실에 있던 게 고양이 가죽이라고? 고양이가 죽으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구나. 집 분위기가 이 집에서 그 어떠한 생명체도 죽으면 안 되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구나. 자 고양이를 좀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죽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간다. 불이 났네? 왜? 아 샹들리에 불이 있었지 참.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거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왜? 고양이가 왜 죽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불이 난 건 불이 난 거고. 어? 못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일단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샌드위치를 언니한테 줘보자. 언니 이거 먹어. 자 다리에다 둘게. 아빠 왔다. 아빠 어서 오고. 샌드위치도 먹고. 어? Thanks for bringing her to me, Tabby. 어? 인형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인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건네주면 받네요? 어. 아빠 어서 오고. 어쨌든 알겠어. 어, 진전이 있었어. 정말 다행히도. Fuck you, chandelier! 아, 저 촛불 하나가 있네. 촛불이 하나가 남아있네요, 피아노에. 내가 봤어. 에. 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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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축구왕! 아니, 이게 아니라. 됐어, 고양이도 죽지 않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물 다시 받아놓자. 무섭다. 자. 분위기 아주 좋고요. 희망찬 브금 계속 유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어 오지 마세요. 어어 뭐한 놈이야 쟤. 자 인형. 어어 트랩은 여전히 발동되는데. 어 근데 희망찬 브금이 안 사라져. 어 고양이도 살아있고 엄마도 자고 있고. 어? 브금이 괜찮은 건가? 귀신이 나오긴 하네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쥐도 생명체 아닙니까? 아 오바다. 그건 아니다 진짜. 쥐까지 살려야 되는 거면 정말 개오바예요. 못 가요. 못 깨요. 어? 야 아 근데 진짜 쥐 죽이면 안 되나 봐. 쥐를 죽이면 안 되고 덫으로 잠깐 잡아놨다가 얘한테 샌드위치를 줘서 해피엔딩을 줘야 되나봐요. 진짜야? 진짜로? 아 나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확 났거든?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냥 여기 이 집 자체에선 죽.. 어? 얘 어디가? 어? 이거 정화의 피리소리입니다. 오리지널에서 봤죠. 아빠.. 왔다. 내가 무슨 짓을. 당신의 언니의 노래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은 그 소리의 메아리를 통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군요. 아니 진엔딩 맞네. 어 아 쥐 안 죽여야 된다 이런 어 헛소리 잠깐
헷가닥 했고요. 다행이네. 당신의 아버지의 눈에 드리웠던 심연의 그림자가 빠져나갔다. 저주는 떠났다. 하지만 대가는? 왜 대가가 필요해? 이미 우린 대가를 충분히 치렀어, 이 그지야! 내가 몇 번 뒤졌어! The end. 와, 이 짧은 게임! 공략법을 알고... 뭐야? So you think you beat it? 너 설마 네가 깼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 미안하지만 완벽하게 틀렸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 따위 없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 뭐지? 그런 말을 왜... 진엔딩이 아닌 건가? 아, 인형이 꼴밖에 하잖아. 후속작 예고인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나는 진엔딩 봤다고 생각하고 하우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재밌었어요. 공략법만 알면은 한 5분 내로 끝나는 게임을 기믹이 엄청 많이 숨겨져 있네. 그 플래시 게임 때보다 정말 훨씬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추리해나가는 것도 진짜 재밌었고요. 역시 하우스 갓겜. 간만에 또 재밌는 게임 하나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마치도록 하죠. 하우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너 설마 네가 깼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저희가 하우스 1.1버전 진엔딩을 봤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2버전이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1버전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의문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총을 안 썼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샌드위치의 쓰임새.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게 뭘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1.2버전에서 바뀐 요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무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공략이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법은 아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략 형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엄청 촉박하고. 자, 1.1버전을 보셨으니까 좀 대충 플레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서 거실에서 볼링공 들었다가 놨다가 들고 고양이 깨우신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얻고, 우유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부어서 고양이를 어그로 끌고 열쇠를 집어서 볼링을 내렸다가 덧들고 빠르게 달려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덫을 든 다음에 화분 짚고 덧떨고 왼쪽으로 달려가서 도끼를 먹고 쥐 더 밟고 오른쪽으로 달려가서 화분을, 아까 먹었던 화분을 들른 상태에서 부엌으로 빠르게 간 다음에 물이 새는 곳에다가 화분을 딱 내려놓고 왼쪽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와 안부 인사를 나눕니다. 어서오고. 자, 스태미나 가득 채운 상태에서 도끼질 3번 빠빠빠 위로 올라가셔서 옷장에서 총을 얻으신 다음에 볼링공을 들어서 오른쪽에 다락방에다 쳐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리치고 새 총을 얻습니다. 새 총을 먹은 상태에서 손에 쥐고 부엌으로 달려갈게요. 물을 얻으신 다음에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싸서 샹들리엘 떨구고 아이템 장 바꿔서 이걸 물을 부어주고 안 넘어지게 조심하면서 도끼로 여길 내려칩니다. 시작건 총알이 하나가 숨겨져 있고 왼쪽으로 달려가면 언니 어서오고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의자 부숴주고요. 화장실로 빠르게 달려가서 화장실 변기도 부숴주고 여기에 오른쪽에 애벌레 무시하고 인형이 일어나 있는데 간단한 대화와 함께 인형을 들고 위로 올라가서 언니의 방에 내려다 놓읍시다. 그러면은 엄마가 샌드위치가 다 완성이 됐다고 저희를 부르실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쌩까고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서 빠르게 샌드위치를 가지고 쥐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놓으면 얘가 먹죠. 지금 그림자 괴물이 나와 있는데 좀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쏘세요. 총알 드시고 이제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중앙에 카펫이 움직일 거예요. 위로 올린 다음에 빠르게 왼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태미나 다 쓴다로 다는 느낌으로 아 됐다. 자 인형을 들어서 얘한테 말을 걸면은 인형을 줍니다. 그 상태로 내려가서 자 그림자 괴물 사라졌고요. 이번에도 빠르게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뛰어간 다음에 얘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제 도끼를 들고 부엌에서 대기를 타시면은 어머니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문이 열리면서 손이 나와요. 그 손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보스전이에요. 쏘시고요. 쏘시면? 안 죽는데요? 잠시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저는. 공략을. 안 죽는데? 쥐야, 같이 싸워줘! 무시하기야? 그런 거야? 진심? 제가 쭈그려서 문으로 들어올 때 약간의 텀이 있으니까 그걸 도끼로 내려쳐보자. 안 돼. 나 총 두 번 쓰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공략은 실패. 이제 저 마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A few inches later. 자, 쥐한테서 덫을 안 쓰고 피지컬로 피해서 덫을 여기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손이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르고요. 덫을 밟았죠? 자, 이제 그냥 버티면 된대요, 버티면. 거실에서 버티다가 언니가 나와서 피리를 불어줄 때까지. 아, 그림자 괴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어. 잡힐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총을 사용하는 거야. 그림자 귀신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시간이 됐고 오! 버티면 그냥 알아서 터져 죽네! 에? 너 왜 계속 뛰고 있니? 아 뭐야! 쥐 길들였어? 대박.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이 뭐라는 걸까요? 해석 좀 해봅시다. 어둠의 기운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이 집은 저주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노윙? 나 저런 단어는 진짜 처음 본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두려운 기운은 이제 따뜻한 식사와 당신의 오래된 친숙한 생활로 대체되었어요. 아, 진엔딩 봤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특히 아무 때나 나오는 그림자 괴물과 움직이는 카펫이 진짜 복병이었어요. 와, 진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좋네요, 이런 엔딩. 아빠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들은 이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죠? 이제 인형이 나와서 또 헛소리 하진 않겠지? 어? 넌 분명히 네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니? 나는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너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너도 잘 알잖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영원히 끝나지 않지. 장작이 도와주긴 했는데 훈수는 안 받았는데 우리끼리 한 거잖아. 우리끼리 쳇 기분 나빠. 인형이 또 나와서 헛소리 하네요. 자, 하우스 버전 1.2 버전 완벽하게 엔딩을 잘 봤고요. 숨겨져 있던 모든 요소들 전부 다 이용해서 제대로 된 진엔딩 도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를 죽이는 루트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아마 아빠가 아빠 왔다 했을 때 이제 총으로 두 방 갈기고 덫으로 하고 도끼로 내려치면은 죽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우스 버전 1.2 버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